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아이에서 나온 플레이 VM 요 환경 구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요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라는 것은 이게 참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예, Fired Labs Advanced Reverse Engineering입니다. 그래서 플래리 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겠네요. 자, 요 환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할 때이 파이어아이에서 이 악성 코드 분석하는 그 환경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 스크립트는 이제 파워쉘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게 VM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스크립트를 이제 VM 환경에서 설치를 해라. 예, 설치를 하면은 아래와 같은 이 도구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래의 도구들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의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저희들이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설치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제 환경에서도 약한 3시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3시간 더 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구들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워쉘로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 서비스 팩1 이상, 그 다음에 최근 버추얼 환경에서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윈도우즈 7에서도 설치를 했는데 일부 에러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환경 설정 그 패스, 어떤 위치 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을 좀몇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윈도우즈 10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자들이 거의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도 윈도우즈 10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네, 거기서 어차피 악성 코드가 그 안에서 윈도우즈 10에서 동작하는 것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요부터 우선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윈도우즈 그 새로운 이제 뭐그 도구들 현재 아래 보면은 인스톨드 되는 툴즈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이나 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도구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거의 물론 이제 모든 도구들을 이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 경험상 여기에 있는 이 도구들을 알고 있으면 악성 코드 분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칼리 리눅스 바이너리 버전까지 다 설치가 되더라고요. 펜테스트 관련된 것들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윈도우즈 10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하는데 라이센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MS 버추얼 박스라는 그런 환경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 버추얼 머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서 윈도우즈 10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죠. 예를 가지고 저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가상환경 되고 있는 지금 현재 플레이어에 따라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박스나 이제 VMware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요두개 중에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윈도우즈 10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그대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VM에서 예,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환경이 이제 되겠죠. 요런 환경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파이어에 제공하고 있는 그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상환경을 불러오고 난 뒤에 네트워크를 그 어댑터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버추얼 박스하고 VM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추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GitHub, Fire, VM 이쪽에 있네요. 경로가요. 이쪽으로 따로 그
예,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요 다운로드 집 이쪽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스크립트 파일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작죠. 예, 용량이 작고요. 요거를 압축을 해제를 합니다. 압축을 해제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파워쉘이 있는데, 이 파워쉘을 이제 동작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동작만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파워쉘 동작을 할 때 여기에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 파워쉘은 관리자 권한 이상으로 예,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워쉘까지 시작 프로그램에서 검색하시고 run as administrator 이렇게 실행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한번 하다가 이게 한번 잘못되면은 에러 발생하면 다시 또 복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을 불러온 다음에 항상 초기화 버전, 지금 현재 저도 초기화 버전을 이제 스냅샷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초기화 버전을 스냅샷을 찍어 놓고 나중에 설치가 다 완료된 다음에 그것도 스냅샷.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경로를 이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상단에다가 예, 경로를 바꿔놔요.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GitHub 거기에 안내에 따라서 파워쉘을 실행을 할 건데요. 처음에 파워쉘 실행을 할 때 이 파워쉘 외부에 있는 파워쉘은 저희들이 실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set execution policy 예, 요거에서 우리가 unlisted 항상 어떤 거를 실행할 때 파워쉘 실행할 때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것들 가져올 때 이렇게 실행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yes to all이나 yes로 예,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all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거를 우리가 파워쉘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을 스크립트를 그 파워쉘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 파워쉘을 예,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많은 변수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찍을 수 있었던,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인스톨, 예,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run, 예, R이죠. run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패스워드는 MS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거라면은 패스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도 페이지에도 써 있긴 써 있어요. 근데 패스워드, 이건 숫자입니다. 숫자.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얘가 이 스크립트가 돌면서 나중에 중간중간에 윈도우즈도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재부팅도 하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설치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던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터넷이 좀 빠른 공간에서 설치를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나 느린 곳에서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래도 보통 정도 수준의 인터넷 망인데도 불구하고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설치된다고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예, 클릭하거나 어떤 걸로 동작을 멈추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설치를 얘가 자동으로 부팅하면서 계속 설치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가끔씩 얘가 설치 엔터를 눌러야 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눌러주셔야 하는데 만약 안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제 윈도우즈가 옵션
이거를 전원이 자동으로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인을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조금 살짝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설치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다가 예, 다 설치가 완성된 것을 또 뒤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비주얼, 예, 비주얼 그 프레임워크 쪽인 것 같아요. 예, 프레임워크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볼 수가 있고요. 얘가 자동으로 이제 백신을 중지를 시키고 또 중간중간에 설정 파일들을 다 바꿉니다. 예, 잠깐 바꿨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주긴 하는데 다 이제 알아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스냅샵으로 해놨던 그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냅샷 두 개를 좀 설정을 했고요. 설치 환경 쪽으로 다 설치가 완료되고 난 뒤에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게 완벽하게 잘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판단이 좀 살짝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도구들이 설치가 되니까 예, 비교를 아직도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비교를 하진 않았고요. 우선은 설치가 다 되면은 밖에 아이콘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또안 보이네요. 아까는 보였는데요. 자, 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인.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영역마다 저희들이 디버그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디비저나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면은 올리디비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 링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바로 가기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올리디비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도구에 관련된 것들은 별로 없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펜테스트 쪽에 보면은 이렇게 칼리 리눅스 윈도우즈 기반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얘네들이 좀 있죠. 예, 얘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하셔도 뭐 실행이 되겠지만은, 예, 실행이 되겠지만 페일이 뜨네요. 요. 자, F4포트. 예, 이렇게 실행이 되죠. F4포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직접 이쪽 경로로 들어가셔가지고 CLI 쪽에서 실행하신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유틸리티 쪽으로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죠. 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뭐 해커 같은 거, 리소스 파일 같은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도구들도 다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환경들 여러분들이 어차피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요것보다는 적게 설치하겠죠. 예, 불필요한 도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참고를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예, 분석을 할 때요. 그래서 요것들을 설치해서 저처럼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여기에다가 가면을 시켜가지고 분석해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조금 무거운 느낌은 좀 들긴 들죠. 예, 많은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학습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환경 설정하는 방법,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요 도구에 대한 쓰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